영화 속에는 정말 수많은 역할이 존재합니다. 영화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주인공도 있고 그 옆에서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감초 캐릭터도 우리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작품 속에서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주인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주인공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악당 역할을 맡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영화에서는 주인공보다 악당이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하죠.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메인 빌런을 맡고 있는 볼드모트와 그린데왈드에 대해서 조금 떠들어 보겠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아직 전부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치가 전부 공개된 볼드모트와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남아있는 그린데왈드와의 비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을 토대로 이 둘의 능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법 실력과 계략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전쟁 규모와 죽음을 대하는 자세 등 볼드모트와 그린데왈드를 다각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저의 주관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고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능력치는 바로 마법 실력입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마법은 무력을 의미하죠. 어느 정도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빌런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절실히 원하는 능력치가 바로 무력입니다. 이 무력을 얻기 위해서 빌런이 행하는 행동들이 작품의 메인 스토리가 되기도 하니 영화의 흐름과 빌런의 무력 수치는 꽤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린데왈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전부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데왈드의 정확한 마법 실력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린데왈드는 학창시절을 덤스트랭 마법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는 호그와트와는 달리 덤스트랭은 어둠의 마법 그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린데왈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특히 어둠의 마법에 누구보다 특출난 성취를 보였는데 그 성취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저주를 비롯한 악랄한 마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마법에 꽤나 관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덤스트랭조차도 그린데왈드의 사악한 재능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그를 퇴학시켜야 했습니다. 퇴학당한 뒤에도 그린데왈드는 어둠의 마법을 꾸준히 연마했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3대 저주를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린데왈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당대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뛰어나기도 한 어둠의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대표적인 어둠의 마법으로는 프로테고 디아블리카가 있는데 이 마법은 자신과 동료를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도시 하나를 통째로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파괴력까지 가지고 있는 가공할 공격 마법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마법사만이 될 수 있다는 오러들조차 이 마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린데왈드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어둠의 마법사들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보다는 어둠의 마법 그 자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린데왈드는 어둠의 마법뿐만 아니라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도 꽤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도 아주 능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린데왈드는 퍼시발 그레이브즈로 변신하여 미국 마법 정부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미국 마법 정부에서 그레이브즈가 맡은 역할은 숙련된 오러들의 우두머리인 마법 보안 책임자입니다.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마법 실력은 물론이고 훌륭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갖춰야 하는데 그린데왈드는 마법 정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미국 마법학교인 일버르모니의 역대 졸업생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마법 정부 대통령조차 완벽하게 속일 정도로 훌륭하게 그레이브즈를 연기해냈습니다. 이것은 그린데왈드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 대한 이해도가 빼어나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린데왈드는 위대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와 마찬가지로 원소를 활용한 마법에도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5명의 오러들을 상대할 때는 거대한 백색 화염을 일으켜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기도 했으며 번개를 활용한 마법으로 뉴트 스캐맨더를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죄수를 호송하는 마차에서 탈출할 때는 마차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 불과 번개 그리고 물까지 여러 원소들을 활용하는 마법에 통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린데발드는 치료 마법, 변신술, 마법 생물 다루기, 그리고 순간이동과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오클러먼시에 능숙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크레덴스의 상처를 그 자리에서 지팡이도 없이 치료해 주었으며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혀가 잘리자 그것을 순식간에 재생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변신술은 앞서 말했듯이 그레이브즈로 변신해 마법 정부의 뛰어난 마법사들을 완벽하게 속였으며 뉴트 스캐맨더만큼은 아니지만 난폭한 마법 생물을 어느 정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일반 마법사들에게 장거리 순간이동은 위험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사용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개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포트키나 플루가루를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린데왈드는 보통 장거리도 아니고 대륙간 이동을 순간이동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그가 사용하는 순간이동 마법이 다른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순간이동 마법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I hate Paris.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법을 레질리 먼시라고 부릅니다. Legitimate. 레질리 먼시는 굉장히 고난도의 마법이어서 선천적으로 이 마법에 타고난 사람이거나 마법 실력이 아주 뛰어난 마법사만이 레질리 먼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질리 먼시를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를 레질리 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You are legitimate. 레질리 먼스들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 결투를 할 때에는 상대가 어떤 마법을 사용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상대방의 거짓말 유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유사시에는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질리 먼시는 그 어떤 마법보다 사기성이 짙은 마법으로 보이지만 이 마법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더 나아가 거짓 정보를 줄수 있는 마법이 있는데 바로 오클러 먼시입니다. 오클러 먼시는 오로지 레질리 먼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법으로 오클러 먼시를 익히고 있다면 레질리 먼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Used properly, the power of occlumency will help shield you from access or influence. 레질리 먼시와 마찬가지로 오클러 먼시 또한 고난도 마법이기 때문에 마법 실력과 정신력이 뛰어난 마법사만이 이 마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린데왈드는 이 오클러 먼시의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천적인 레질리 먼스여서 레질리 먼시의 특화된 퀸이 골드스틴조차 그린데왈드의 마음을 모두 훔쳐볼 수 없었고 레질리 먼시를 극한으로 익혔다고 평가받는 볼드모트도 그린데왈드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군주라고 불리는 볼드모트 역시 어렸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마법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머글 고아원에서 자란 볼드모트는 마법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마법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할 나이밖에 되지 않은 볼드모트가 사용한 마법의 수준이 꽤나 높아서 알버스 덤블도어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한 후에는 덤블도어와 더불어 역대 호그와트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덤블도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곤트 가문의 선천적인 특성 때문인지 볼드모트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한 심성은 일반인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호그와트에 입학하자마자 다른 마법보다 어둠의 마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린데왈드가 다녔던 덤스트랭과는 달리 호그와트는 어둠의 마법을 배척했기 때문에 볼드모트는 어둠의 마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어둠의 마법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 호그와트 도서관 구석구석을 뒤지고 찾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때 얻은 지식은 볼드모트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는데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의 마법 지식이 역사상 그 어떤 마법사보다도 광범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는 학창 시절에 가장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어둠의 마법인 호크룩스를 사용하여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어둠의 마법에 통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성인이 된 후에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어둠의 마법사가 되었으며 그 악명은 그린데왈드를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존재해 있는 어둠의 마법뿐만 아니라 볼드모트가 직접 어둠의 마법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가 발명한 대표적인 마법으로는 빗자루 없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마법과 자신의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걸어놓은 죽음의 저주 등이 있습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는 호그와트 특성 때문인지 볼드모트 역시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 뛰어난 성취를 보였습니다. 그는 표준 마법사 시험과 고난도 마법사 시험에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분야 최고 점수를 얻기도 했으며 어둠의 마법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능력치를 주장하며 볼드모트는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취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체를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는 강령술에는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었고 볼드모트 역시 덤블도어, 그린데월드와 마찬가지로 원소를 사용하는 마법에 뛰어난 성취를 보였는데 특히 화염 분야에서는 그 누구보다 월등히 앞선 능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불꽃을 소환해 자유자재로 다루기도 했으며 여러 교수들이 힘을 합쳐 만든 호그와트의 견고한 방어막을 일격에 깨트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강력한 번개를 뿜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오클러먼시와 레질리먼시 그리고 파셀텅 등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괴랄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클러먼시를 활용해 해리포터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고 특히 레질리먼시 마법에는 퀸이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가 이 마법을 이렇게까지 연마한 이유로는 자신의 충복도 믿지 않는 그의 의심 가득한 심성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법 능력치로만 보면 볼드모트가 그린데왈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외모만 봐도 볼드모트는 대머리입니다. 각종 영화나 만화에서 민머리는 강력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린데왈드와의 대결에서 그를 제압한 전적이 있는 덤블도어는 전성기 볼드모트를 막을 주문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능력치는 계략입니다. 장수의 장막 안에서 펼친 계략이 천리 바깥에 있는 전쟁터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계략은 그 어떤 것보다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볼드모트, 톰 리들은 위대한 마법사인 덤블도어와 비견될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천재 마법사입니다. 그는 겨우 호그와트에 입학할 나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신의 사악한 본성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치밀함과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톰 리들은 덤블도어를 제외한 다른 교수들에게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학생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조종하여 자기 대신 학교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그들의 배후에 자신들이 총애하는 톰 리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16살 첫 살인을 할 때에는 삼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독함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화려한 언변과 화법으로 자신을 총애하는 교수 호레이스 슬러고온에게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법이라고 평가받는 호크룩스의 정보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 내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방을 열어 교수들의 감시망을 피해 바실리스크로 학생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 사건 또한 해그리드에게 덮어 씌워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났으며 거기에 더해 범인을 찾아냈다는 이유로 공로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는 더 이상 덤블도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지 자신의 야망과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몇 차례의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이 또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다른 이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의 악랄함과 치밀함은 그의 계략을 더욱 발전시켰고 여러 개의 호크룩스를 완성시킨 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려 7개나 되는 호크룩스를 만들어 자신을 불사의 몸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볼드모트는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침입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철저하고 파괴적인 함정을 파놓기도 했는데 이때 만든 함정 때문에 최강의 마법사라고 평가받는 덤블도어가 시한부 삶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가 마법 정부와 1차 마법사 전쟁을 할 때에는 어둠의 마법사뿐만 아니라 어둠의 생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용병술을 마음껏 뽐냈고 그 때문에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강력한 마법 능력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계략. 당시의 볼드모트는 그 어떤 마법사가 와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장이 그의 치밀함과 냉철함을 조금씩 앗아갔는데 바로 스네이프가 전해준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불사신이라고 믿었던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볼드모트는 자신이 자랑하던 인내심과 냉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너무 자만한 나머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고 그 때문에 육체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육체를 한번 잃어버린 후에는 그래도 꽤나 좋은 계략을 세워 예전의 치밀함을 되찾은 듯 싶었으나 육체를 되찾고 부활하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해리포터를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기도 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드모트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능 끝판왕이라는 덤블도어와 비견되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생 하나를 잡지 못해 초라하게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그린데왈드는 현재까지의 행보만 살펴보면 덤블도어, 볼드모트보다도 더 뛰어난 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링 작가는 그린데왈드를 덤블도어의 그림자이자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린데왈드 역시 덤블도어와 비견되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데왈드는 학생일 때 이미 저명한 학자와 비슷한 수준의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덤블도어와 동등한 수준의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대범함과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그린데왈드는 볼드모트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었는데 바로 덤블도어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과 호크룩스 마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영혼이 쪼개진 볼드모트는 인간성은 저 멀리 사라지고 공포와 무자비함만 증폭되어 버렸으나 그린데왈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영악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퀸이 골드스틴에게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데왈드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추종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가 선보인 언변과 화술은 그의 사상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 덤블도어마저 한때 잠깐 그의 사상에 감화된 적이 있기도 하니 일반적인 마법사들에게는 그린데왈드의 제안이 그 무엇보다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린데왈드의 이런 면모는 마법사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상 그린데왈드의 주적은 마법 정부와 오러들입니다. 하지만 추종자들에게는 마법사들의 주적은 머글이며 이들의 총알이 곧 우리를 향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는 것은 마법 정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선동합니다. 거기에 오러들이 난입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산한 뒤에는 오러들을 잔혹하게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그린데왈드는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행을 자행하는 볼드모트와는 달리 마법사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주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듯이 자신이 하는 일은 마법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추종자들은 그린데왈드를 더욱더 맹목적으로 따르고 충성합니다. 이것은 볼드모트가 패망하자 바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죽음을 먹는 자들과는 더욱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다음 살펴볼 능력치는 전쟁 규모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법사들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능력치는 누가 더 우위인지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영국 찐따였던 볼드모트와는 달리 그린데왈드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킨 국가 테러범이기 때문에 스케일의 급이 너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인공보다 빌런의 더 큰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빌런의 매력 중 그들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한 장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볼드모트는 삶의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고 그 누구보다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는 학창시절부터 불사의 삶을 연구했고 역사상 가장 악랄한 마법이라고 평가받는 호크룩스 마법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호크룩스. 그 결과 볼드모트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지만 되려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린데왈드는 죽음의 초연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영화판과는 달리 원작에서는 볼드모트가 그린데왈드에게 딱총나무 지팡이의 행적을 물었을 때 그린데왈드는 볼드모트를 비웃으며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린데왈드가 지팡이의 행적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보면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덤블도어를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사랑의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자 주제를 관통하는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태생부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볼드모트와는 달리 그린데왈드는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용했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와 퀸이 골드스틴을 보면 그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잘 드러나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볼드모트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할 수 있는 그린데왈드. 가장 강력한 힘인 사랑을 이해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점. 저는 그린데왈드에게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결과만 보면 마법 실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그린데왈드의 승리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볼드모트가 뛰어난 마법 실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쪼매였습니다.